앞서 삼성과 얘기 또 이어지네요. 삼성생명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입니다. 그동안 참 지지부진했다는 표현 너무 좀 그 말 자체도 참 너무 많이 했다 싶은 생각 정도로 드는데 삼성의 주가가 드디어 좀 이제 꿈틀꿈틀하기 시작합니다.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덕인 것 같은데 지금 5거래일째 오늘은 좀 뭐 시장이 좀 빠지다 보니 같이 그런 상황이지만 어제까지 연속해서 매수 들어오면서 상승 분위기를 탔어요. 김종욱 기자. 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 11만 전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연초에 네.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또 직원들 얘기도 전해드렸고. 그래요. 근데 정작 지난달에 이제 7만 전자까지 밀리면서 좀 삼성전자가 체면을 구겼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주가가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은 지난 4거래일 동안 삼성전자를 연속으로 순매수를 했는데요. 이 기간 얼마를 순매수했나 보니까 그 규모가 8,3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어제만 약 4,400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오늘도 다이와와 골드만, USB 등 외국계 창구를 통한 외국계 이제 순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데 네. 5거래 연속 순매수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도 외국인이 돌아오면서 이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반도체 수급 불안 등으로 뭐 그런 영향이 맞물리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네. 특히 지난달 27일에는 이제 장중에 79,600원까지 추락을 했었어요. 네. 이후 5거래 연속 상승을 이어가면서 지난 4일에는 장중에 이제 83,000원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주가는 현재 기준으로 0.7% 내린 82,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여전히 사자 이걸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조기 테이퍼링 우려 또 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오전 중에는 이제 주가가 81,000원대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네. 네. 어느 정도 오늘 코스피가 하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힘을 좀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또한 쌍끌이 매수를 해주면서 반도체 쪽, 뭐 배터리 쪽 다 그러고 있는데 상승 모멘텀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들이 지금 짚고 있는 가장 큰 동력은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공급 부족이 4월 이제 산업 생산 지표에 영향을 줬고 그것이 5월부터는 반도체 비관론이 확산하면서 지난해 누렸던 코로나 특수가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았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주가가 내렸고 증권사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체들의 목표 주가를 하향했잖아요. 그쵸.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게 좀 다시 전망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수급이 호조를 보이자 반도체 업종, 펀더멘털과 성장 사이클이 회복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5월 수출 지표에서도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때문에 주가가 굳이 이렇게 크게 하락할 이유가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특히 노무라 증권이 낸 자료를 보니까요. 삼성전자의 올해 목표 주가를 11만 원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다시 네. 11만 전자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준 건데요. 디램과 낸드가 이제 저점을 지나서 2023년까지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재확인한 겁니다. 특히 오스틴 공장 화재나 생산 설비 부족 우려 이것도 발목을 잡아왔었는데 이것이 6월에 모두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 글로벌 뭐 백신 보급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네. 또 그동안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회사로 또 출근을 하다 보니까 기업용 PC나 서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재택근무 확대로 뭐 개인 PC, 개인용 뭐 기기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면 올해는 개인에 대한 수요는 좀 낮아지겠지만 네. 기업 입장에서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는 거죠. 특히 기업은 큰 규모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상승세를 이을 수 있고요. 또 미국 현지 대규모 투자가 예고가 됐습니다. 여기에 차세대 폴더블 폰, 뭐 차세대 가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를 좀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드리자면 이재용 부회장 사면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 국내뿐만 아니라 외신들도 보니까 굉장히 크게 톱뉴스로 다루기도 하더라고요. 네. 때문에 뭐 기대감이 뭐 크게 뭐 주가에 반영은 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은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우리가 슈퍼사이클 연초 얘기했지만 횡보세를 꽤 오래 경험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또 그렇습니다. 이제 수급 문제가 그렇게 금방 또 해결될 문제도 아닐 것이고 또 지금 뭐 미중 간의 반도체 또 전쟁도 벌이고 있고 이런 산업 간의 또 경쟁 지금 상황 속에서 우려 여인은 우린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작년에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야기 나오고 삼성전자 주가 막 쭉쭉 가고 할 때는 경계론이 사실은 조용했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기간 조정에 들어가고 뭐 공급 부족 때문에 오히려 이제 투자 심리들이 악화되고 이러면서 이제 경계론들이 계속해서 고개를 들었었는데 그 근거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워낙에 수요가 많다라고는 하지만 일단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인 수요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뭐 어떤 재고 축적이라던가 사재기로 인한 수요들이 꽤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가수요가 꽤 있었을 거야. 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조금 과도했던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그런 경계론들이 좀 고개를 들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 이것 때문에 최근에 설비 투자가 너무 경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TSMC나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심하다 할 만큼 이제 설비 투자를 투자가. 했었고 각국 정부들도 또 나서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 이렇게 설비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계론자들은 2023년에는 정말 막 대한 공급량이 쏟아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다운 사이클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어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지금은 이제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이고 뭐 데이터 센터 구축 등 과거에는 없었던 또한 수요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이런 슈퍼사이클이라든가 이런 낙관론에 조금 더 힘이 실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계론의 목소리도 있다라는 점은 저희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사실 우리 시장 그동안 뭐 주도주라는 게 좀 없었던 시간이 계속돼 오다 보니 뭐 이제 투자든 스펙주라든지 뭐 밈 주식이라든지 암호화폐 쪽에 좀 쏠린 현상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주도주가 좀 다시 좀 살아난다면 투자 분위기 좀 낙관적으로 봐도 될까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투자자들의 어떤 안정성, 투자 안정성을 위해서도 빨리 좀 정상화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연초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심화가 됐었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수급도 좀 안 좋았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좀 매도를 하면서. 맞아요. 거기에다가 이 삼성전자가 쉬면서 주도주도 좀 없고 이러다 보니까 박스권에 계속 증시가 갇혀 있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말씀하셨듯이 암호화폐, 말도 안 되는 이제 스펙,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따르기보다는 그냥 막 몰려드는 투기 형식의,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소문 뭐 공매도 투자자를 공격하겠다라는 이런 밈 주식으로의 어떤 쏠림 이런 게 좀 심화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각각 규제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한국 거래소에서도 이제 무분별하게 급등락하고 있는 스펙에 대해서 이제 기획 감시를 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각국의 규제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요. 밈 주식에 대해서도 뭐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경고음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증시는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2분기에는 저희가 중간 배당을 또 기대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량주를 중심으로 해서 배당도 저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는 이런 우량 대형주에 관심이 쏠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거든요. 거기에다가 어제 이제 삼성전자나 뭐 이런 자동차주로의 수급도 이제 개선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하니까 아, 이제는 그래도 증시 분위기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또 도움이 되는 건 삼성전자가 오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가격 부담도 많이 덜어냈다는 측면도 플러스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뭐 어제 하루 뭐 며칠간의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종목이 뭐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에 몰린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또 이어졌던 순환매 장세가 끝나고 이러한 주도주들이 부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이다 이런 평가를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기대감을 가지고 좀 증시를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오늘 기업인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